안녕하세요. 레옹님 아니세요? 슈퍼주니어 레옹님 맞으신가요? 자신 있어! 와. 자, 이번에는 제 질문인데, 저는 요즘 유지 중인데, 저번 답글로 유지식단으로는 너무 엄격히 할 필요는 없고, 자연식 위주로 메뉴를 구성해보는 것이 어떠냐 했습니다, 제가. 그쵸? 그랬을 때, 전 과일 종류나 키토 간식 등을 좀 섭취해줘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단식을 깰 때 어떤 종류로 깨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유지식단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과일 먹습니다. 특히나 요새 귤철이잖아요. 전 귤칩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귤칩을 그냥 하루에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먹거나 키토 간식 같은 거, 치즈 간식 같은 거 좀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정도 섭취해 주는 거 괜찮고요. 실제로 증량이 많이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깰 때는 언제나 저는 사골을 추천합니다. 단식을 깰 때는 사골이 답입니다. 정말 좋아요. 또 컨디션 안 좋아졌을 때도 그게 최고입니다. 성분 좋은 사골 완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네, 여러분들 이제 이 키토 테이블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가시면 이제 키토 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제품들이 좀 많이 소개가 돼 있고요. 보시면은 간편식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괜찮습니다. 무항생제 한우 사골곰탕 이거 좀 괜찮고요. 이 성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무항생제 한우 뼈 추출액 100% 수준이고요. 이 뭐 고형분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되고 뼈 추출액 기준으로 사골곰탕 이게 성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접 끓이는 게 가장 좋지만 해야 한다면 이런 거 섭취하시면 괜찮죠. 김치조아님, 사골 구워서 식히면은 화이트 초콜릿같이 지방 뜨는데 원래는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없애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겨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이제 먹을 때 그냥 깔끔하게 먹고 버터 타서 먹어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자, 키토 다이어트 중에 항생제들은 감기약 먹어도 될까요? 드셔도 됩니다. 키토 다이어트와 항생제는 사실 독립적인 관계예요.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장 건강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장 건강에는 항생제가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의 항생제를 최대한 먹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지 막 몸이 아프고 감기가 있는데 항생제를 억지로 막 먹지 마라, 맞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섭취하셔도 되고요. 섭취하시고 난 다음에는 충분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항생제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먹은 다음 날에는 약간의 탄수화물을 드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항생제를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유익균과 유해균이 동시에 이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유익균 보충을 위해서 약간의 탄수화물 그리고 많은 야채를 섭취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때 피하셔야 될 거는 설탕만 피하시면 됩니다. 우유도 조금 피하시면 좋고요. 네, 맞아요. 이 진님, 제가 항생제 먹고 현기증 났던 게 장내 세균들이 없어져서였던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항생제를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균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에너지 대사가 조금 안 된다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먹고는 그 다음날은 정말 클린키토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클린키토 중에서도 그 약간의 밥은 함께 섭취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맞아요. YH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생제 먹은 날 유산균 먹으면 난리 납니다. 네. 항생제 먹은 날은 유산균 드시지 마시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유산균 드시는 게 좋아요. 와, 려옹님 감사합니다. 와, 연예인이 제 방송 보고 있으니까 너무 감개에 무량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려옹님께서 그 방탄커피 드시고 있는 거 봤어요. 마이노멀 거 드시고 있는 거 봐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막 보내드리려고 막 그러기도 하고 했는데 맞아요. 예전에 이제 엄정화님이 제 거 인스타 팔로우를 딱 해주셔가지고 너무 그때 기뻐가지고 막 흥분에 차서 막 스크린샷 찍어놓고 막 그랬었는데 야 여기 있죠. 어메이징이라고 하시는 분이 엄정화님입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 누님이 날 알고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엄정화님께서 키토 해주시니까 조만간 TV 나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TV 나오시더라고. 야. 오 마이 갓. 오늘 개 탔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오 마이 갓. 아, 감사합니다. 명우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오디오가 빈 적이 없는데, 제 방송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디오 빈 적이 있었나요? 와, 오늘은 정신이 띵하네.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신동님도 제가 저탄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슈퍼주니어 분들이 좀 많이 하고 계신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령님 혹시 뭐 채팅창에 슈주 멤버 중에 누구누구 한다, 이런 거 루머라도 이게 조금 남겨주시면은, 아, 누구도 한다더라, 약간 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이 하면은 더 이 키토가 잘 알려지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와, 오! 령님, 감사합니다. 아, 이 키토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마 이제 령님도 해보시고 이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에. 아, 너무 기쁘다. 아, 너무 기뻐요, 오늘. 예. 좀 막 지금 심장 떨려가지고, 긴장돼요, 막. 어우, 긴장돼. 려웅님도 키토 하시나요, 지금? 아, 려웅님이 되게 오래 하셨네요. 려웅님이 2017년부터 하셨대요. 근데 일반식으로 돌아가니까 살이 쪄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키토로 돌아오셨다고. 와, 키토 고수시다, 진짜. 려웅님이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야죠. 네, 방탄 녹차. 제가 만들겠습니다. 영등이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야죠. 와, 야, 이게 려웅님 효과입니까?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려웅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여기 이 방으로. 야, 버블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저탄고지 하는 그런 다이어트 하는 방송입니다. 그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정말 쉽게 살도 빼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다이어트라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적게 먹고 건강한 지방으로 식단을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생각보다 식단이 어렵지 않아요. 일반적인 식사에서 밥, 면, 빵만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살도 빨리 빠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만에 15kg 정도 감량을 했었습니다. 려웅님께서 추천하는 그런 다이어트인 만큼 팬분들께서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화이팅!